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제주에 구축한 비행장입니다. 비행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던 격납고로 총 19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알뜨르 비행장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에서 이곳으로 날아온 비행기가 급유를 하면 중국의 여러 지역을 공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일본이 극단적으로 내세운 전술인 가미카제를 위한 조종 훈련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됐습니다. It's like in the before we go to the Jeju-do, I heard about there's a sad history in the Jeju-do. What happened there? I don't really know, but when we go there and we learn about the history of that, it became I'm like a sadder like that. When we learn about that, it's like we think I think we do like better things from now on. It's just why we need a war like that. Обычно такие чувства возникают из-за того, что как-то затрагиваются обычные мирные жители, невинные люди, дети, семьи, и именно после этих рассказов становится так грустно. 이제 비행장 근처 서달 오름 중턱에 있는 일제 고사포 진지로 이동합니다. 일본군은 이 고사포로 미국의 폭격기 공습에 대비했는데요. 비행장과 함께 이곳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특히나 일제 강점기가 끝날 무렵 1943년도에서 45년 사이에는 제주 전체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됐는데 여기 주둔했던 일본군 숫자가 8만 5천 명이었어요. 수세에 몰린 일본은 제주 곳곳에 군사 시설 수백 개를 지었습니다. I'm just writing the like what they're saying just for the maybe later I will maybe I'll forget so I need to write it down so to remember. 마지막 탄약고 터도 남아 있는데요. 일본군은 야트막한 서달 오름의 내부를 전부 파내어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보통은 굉장히 빨리 제주는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여기는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서 이 탄약고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에 의해 폭파돼 커다란 웅덩이가 됐고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다 잡아들여가지고 같은 죄목으로 당신들은 앞으로 국가에 반역할지도 모르는 사람 해서 먼저 죽이는 거였었죠.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재판도 없이 가능했던 거예요. 해방 이후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제주 4.3 사건의 학살터가 된 것인데요.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학살된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탄약고 터에서 학살당한 194명을 기리는 추모비입니다. It's sad because there's many people die in that war. Like some people, I think, it's not get over with the feelings like that.